아이고. 자, 여러분도 한번. 당선되시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여당이 뭔지에 대한 인식이 저는 제대로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대통령과 맞서고 정부와 맞서는 것이 마치 정의이고 그게 다인 것처럼 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나는 그 여당 소속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대표 되신 그 기념으로 이 누진제 좀 문제를 좀 해결 좀 해주시오.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떤 애로가 있는지도 좀 들어보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수의 일반 서민들이 정말 이진통 거리에 어렵다고 한다면 글쎄. 그 부분은 또 조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적극적으로.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굉장히 합리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은 참 굉장히 좀 같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존경스럽습니다. 겁이 납니다. 저렇게 합리적으로 했다가는 내년에 우리가 재집권하기 어렵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겁이 날 정도로.